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. 한 30대 남성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직원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고시원 복도에선 한 남성이 잠긴 사무실 문 앞을 서성입니다. 한 손엔 흉기를 들었는데 문을 쿡쿡 찌르기도 합니다. 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린 이 남성.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자 남성은 주춤주춤 흉기를 내려놓았고 이어 경찰에 체포돼 끌려갑니다. 그제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32살 노모 씨가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이 직원은 흡연실에서 마주친 노 씨가 흉기를 내밀며 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만 원 주시라고요.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까지 쫓아와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이쪽에 이제 앉아 있다가 예 담배를 다 피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뭐 소매에서 꺼내더니 위협을 했거든요. 다행히 사건 당시 노 씨와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마주치진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노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횡설수설해 정신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조만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입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